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출발 증시현황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하창봉 대표 모시고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잠깐 저희 환율 이야기 했어요. 원화의 강세가 오늘도 좀 도드라지게 나타날 것 같아요. NDF 시장 보면 그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원화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위안화 연동된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안화도 최근에 이제 수준이 그러니까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숫자가. 그죠? 7년 아래로 내려와서 위안화 자체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상황 어떤지 좀 볼까요? 아마 2년 전으로 좀 기억이 납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활발했던 게 2018년도 어떻게 보면 2017년도 18년도를 넘어오면서 본격화됐었는데 한때는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중국이 의도적으로 위안화를 약세를 초래해서 미국이 엄청난 적자를 초래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미중 무역 분쟁의 노이즈가 나올 때마다 위안화 환율을 체크했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야 뭐 이번 주부터 사실 하웨이 제재도 본격적으로 들어갔고 최근 SMIC 또 틱톡 문제 본격적입니다만은 이 코로나 이후의 사태를 지켜보면 확실히 위안화는 오히려 강세를 가고 있습니다. 한번 수치로 좀 보죠. 생각보다 지금 중국의 위안화 강세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제가 3월 기준으로 데이터를 보여드리는데 왜 3월이냐면 이제 바로 코로나 정점론 때문에 그런 코로나 발병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본격화된 게 3월이니까 당시 달러당 7.18 위안이었는데 어제 기준으로 이게 지금 표시는 제가 6.76입니다만은 어제 기준으로 보면은 9.42% 정도가 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안화의 가치가 높아진 거죠. 근데 이게 뭐 수치를 보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차트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의 흐름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로 2005년 이제 거의 이제 코로나 이미 작년부터 보면 2018년도가 어디 갔죠? 무역 분쟁이 이제 본격화될 때 계속 위안화를 가다가 제가 7위안에 줄을 드는 거는 이걸 이제 위안화 기준으로 포치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7위안이 이제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올해 1월 달에 보면 글자가 조금 작습니다만 이걸 제가 주봉을 띄워놨는데 7위안으로 잠깐 내려갔었어요. 근데 이때는 왜 그랬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올해 1월 달에 미중 1차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안화는 좀 약세를 가는 모습이었고 그게 이제 3-4월 달에 이렇게 갑자기 위안화 튀었던 거는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 발병 때문에 이머징 통화 우리나라 원화도 이때 많이 올랐었습니다. 1290원대까지. 하지만 이제 중국이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지난 1-2주 전에 코로나 종식도 직간접적으로 선언했지 않습니까? 승리했다. 근데 중국이 사실 지난 5월 달부터 코로나 이야기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맞아요. 본격적으로 위안화가 강세로 간 거죠. 자기네들은 이제 국내 발생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그 확진이 돼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 희한한 거죠. 말이 안 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중국에 어떻게 코로나 확진자가 0명인데 중국에서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은 코로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서 거예요 아마. 이거는 제가 뭐 더 이상 이야기하면 거의 뭐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맨날 그런 생각하는 게 중국 사람을 다 모아놓고 야 100m를 11초에 뛰는 2m 이상 다 모여라. 그러면은 한 100만 명은 모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제 그 7위안을 깨고 6.77까지 왔는데 이제 앞으로 더 내려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각국의 통화가 강하다는 건 그 경제 펀더멘털이 강할 때는 보통 통화가 강합니다. 근데 이제 뭐 위안화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이제 우리나라 원화까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위안화가 왜 강한가? 제가 조금 전에 차트를 통해 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좀 간접적으로 드리긴 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거의 제로다. 이렇게 보면 이제 경제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결정적으로는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펀더멘탈이 가장 이상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중국의 실물 지표가 좋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경제 회복 속도가 글로벌에서 빠르게 지표의 기저효과가 나왔는데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한번 보죠. 이게 이번 주 초에 발표됐던 중국의 8월달 실물 지표인데 세 가지 지표가 전부 다 잘 나왔습니다. 산업 생산이 보통 이제 YOY 기준 5.6%, 전월이 4.8%였으니까 이게 이제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고요. 뭐 예상은 조금 차치하고 7월 달과 상대적 비교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율 기준으로 산업 생산도 5.6%, 그리고 이제 고정자산 투자도 고용자산 투자는 사실 절대치가 좀 낮습니다. 이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하지만 -1.6에서 -0.3으로 하락폭이 감소를 했죠. 그리고 가장 이제 주의했던 게 뭐냐면 바로 소매 판매가 이게 이제 중국 내수와 관련이 있고 중국도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이 미국 정도는 아닙니다만 전체 GDP의 한 50% 정도가 소비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할 때는 소매 판매가 거의 작년 연말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가 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조금 되게 의미 있는 건데요. 지난 3, 4, 5, 6을 지나면서 중국의 경제 지표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부양책을 펼지 않습니까? 뭐 금리도 내리고 뭐 인민은행 유동성도 풀고 하고 RP도 풀 때 첫 번째는 일단 산업 지표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후행적으로 들어가는 게 개인 소비 쪽인데 그 시그널이 보인 거죠. 그래서 사실 산업 생산이나 고정자산 투자 이런 좀 이런 지표들은 지난 4월 달, 5월 달에 이미 돌아섰습니다. 돌아섰는데 가장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중국이 중국도 상당히 뭐 미국처럼 표면적이지 않습니다만은 간접적으로 부양책을 펴고 있는데 그게 소매 지표에서 어느 정도 나와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지난달 발표했던 8월 달 중국의 소매 지표가 플러스가 났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는 이제 또 말은 좀 있습니다. 자동차 빼고 나면 사실 별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게 되면 아 그럼 자동차 부분이 개선된 거 외에는 소매 판매 플러스 증가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걸 한 번만 또 곱씹어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럼 중국이 지금 당장의 지표가 개선됐다고 해서 부양책을 멈춘다든지 그러지는 않겠다는 거거든요. 결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중국도 뭐 역 RP라도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가지고 부양 정책 이어간다고 보면 종국적으로는 지금 6.7 위안까지 강세가 왔습니다만 위안화 강세는 계속적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위안화 강세와 맞물려서 이제 연동해서 원화도 네. 최근에 눈에 띄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1180원대에서 고 1180원대 90원대 레인지에서 계속해서 머뭇머뭇했었는데 네. 80원 깨고 내려왔고 오늘은 또 이제 70원도 사실 깰 가능성도 있다라고 간밤 흐름을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원화 위치도 좀 짚어볼까요? 이게 이제 중국은 조금 전에 지표가 잘 나와서 위안화가 네. 강합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나라 원화는 사실은 그렇지가 않는 게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아 우리나라 원화는 중국의 위안화와 거의 연동이 높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보면 똑같은 기간을 레인지를 봤는데 우리나라 원화가 지난 3월 달에 달러 대비해서 얼추 1300원까지 갔었습니다. 1300원 갔는데 어제 기준으로 이제 1174원에 마감을 했어요. 뭐 조금 전에 서상 팀장 이야기했듯이 또 여기 선물에서 또 내렸기 때문에 네. 이제 또 1170원까지 노려야 되는데 똑같이 한 9.4%가 절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 중국만큼 빨리 지표가 개선됐냐?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조금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원화가 위안화에 대한 노출도가 높다는 걸 좀 감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뭐냐면 지금 원화의 강세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이 좋아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OECD든 IMF든 주요 유수기관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반등폭 상대치가 제일 높은 나라가 네,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1등했죠? 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결정적으로 위안화 연동 플러스 경제 회복에 대한 속도가 빠르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강세를 이끈다면 뭐 사실 환율 전망은 주식 전망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사실인데 현 기조를 좀 이어갈 확률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문제는 이제 사실 그 외환 시장이라고 하는 게 다 상대적인 그런 움직임인데 네. 최근에 그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바닥을 치고 돌아 올라오려고 하는 네.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근데 위안화도 강해지고 원화도 강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달러화의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통화라는 건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것이죠. 네, 우리가 아무리 잘려도 원 달러, 위안 달러, 뭐 파운드 달러 이야기를 하니까 통화는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 달러 이야기할 때 1170원 이야기할 때 그게 달러 기준이니까 달러가 약하다는 거죠. 그렇죠. 원화 강하면. 근데 실제적으로 미국의 이제 달러화를 보여주는 게 DXY라는 지수가 있는데 지금 거의 이제 두 달 동안에 93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네.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제 이게 가장 달러가 강했을 때가 똑같습니다. 코로나 때죠. 이때는 왜 그랬죠? 미국은 3월에 코로나가 별로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전파된 거는 거의 3월 말 4월 초가 피크였기 때문에 이때 네. 이제 상대적으로 위안화 이머징 통화가 상당히 급격하게 약세를 보일 때 일시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100을 넘었습니다만은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에 노출된 이후부터는 계속 약세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돈을 왕창 풀었죠. 네. 그리고 금리도 안 올린다 그러고 그래서 달러는 이런 흐름이 있는데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릴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달러라는 거는 DXY는 총 6개 이종 통화를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DXY 지수를 구성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유로화입니다. 유로.
유로화가 대략 57%, 그리고 엔화가 13%, 영국의 파운드화가 11%, 기타 뭐 캐나다 달러, 스웨덴 코로나, 스위스 프랑크인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유로화 쪽은 최근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유로화 강세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왜 경제 봉쇄 셧다운을 제일 먼저 한 게 중국 빼고요. 중국은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코로나 쪽에서는 중국 빼고 가장 먼저 봉쇄 활동을 제재한 게 유로 쪽입니다. 유로가 강세로 가고 있는 그림이고 최근에 또 하나의 특징이 엔화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엔 강세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달러에 결정적 영향을 좀 미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못 나서 달러가 약한 것도 있지만 네. 있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 유로화가 강하고 엔화가 강한 부분도 네. 또 하나의 달러 강세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별로 약세군요. 지수가 네. 구성되어 있는 이제 다른 통화들과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여타 통화가 강하면 달러는 상대적으로 약할 네.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 그 이외에도 사실 상대적인 것 이외에도 달러 자체가 갖고 있는 펀더멘탈에 대한 뭐 부분도 분명히 반영되는 것들이 있을 테고 네. 그 약세의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 통화는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려워요. 네. 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죠. 왜 미국의 돈의 가치가 떨어졌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물론 이제 오늘 다시 시장에서는 모더나가 어제 밤새 또 임상 1상에 대한 유의 있는 의미를 발표한다 그런 네네.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일단은 가장 결정적으로는 아까 제가 코로나와 통화 같이 연동된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백신이라든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물론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이 잘 안 됐다 다시 한다는 이슈는 있습니다만 계속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뉴스가 많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까 중국의 지표도 봤는데 실물 지표가 사실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최근에 보면 ISM 제조업 지수, 비제조업 지수 모두 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요. 가장 결정타는 연준이 금리 안 올린다는 겁니다. 현재 4차 부양책까지 펼쳤고 5차를 지금 진통이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달러를 푸는 정책, 이거는 공급적인 면에서 달러의 약세를 초래해볼 수 없는 것이고 제가 이거보다 더 깊게 본 거는 전 세계 코로나 1위가 미국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660만 명이고요. 네. 다시 지금 어제 일중 기준으로 5만 명을 또 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 미국이 지금 가장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 우려에 대한 심각 경쟁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경제가 약하면 자국의 통화는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정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 바로 이어서 해둘게요. 통화라는 거는 사실 주시장보다 더 큰 자금이 움직이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조금 이어서 바로 들어가 있는데 확실히 코로나 이후부터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지금 주식 밀어붙인 것처럼 이거는 달러화에 대한 투기적 순 포지션과 달러화 지수인데 딱 보면 똑같습니다. 이 그래프가 이제 달러화 지수고요. 밑에가 좀 막대 그래프가 허립니다만은 이게 누적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달러화 투기 포지션이 매도를 치면 달러가 내려가고 매수를 치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상태는 뭐 경기도 안 좋고 했습니다만 트레이더들이 철저하게 달러 약세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결정타고 여기 언제죠? 한 6, 7월 달부터 마이너스가 나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숏 포지션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럼 달러에만 숏 포지션을 취하느냐? 꼭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제가 달러와 지수의 57% 정도가 뭐라고 했죠? 유로화라고 그랬는데 유로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롱이라는 건 이제 주식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뭐죠? 매수잖아요. 매수.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 유로화 사고 달러 팔아버리니까 형 그림은 생각보다 이 포지션들이 청산되지 않는 한 상당 기간 이어갈 확률이 좀 높다. 그렇게 보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저기 그 달러화의 추가적인 움직임이라든지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네. 그런 것까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다 하나만 딱 보면 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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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연준이 FOMC 회의에서 점도표 한 장 딱 찍어줬습니다. 2023년까지 모논중이 작습니다. 네, 0입니다. 네, 그러니까 2023년도까지 이게 2023년인데요. 금리를 제로금리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뭐 쉽게 말해서 아니면 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의 경제 지표라든지 코로나가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는 한 달러 강세는 약세는 이어간다. 그걸 좀 중심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